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정말로 좋아진다. 플라시보 효과. 모르핀은 아편 같은 마약류의 중요한 성분으로 좋은 진통 효과가 있어 장기간 진통제로 사용되어 왔다. 한 의학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어느 환자의 통증을 지속해서 억제하기 위해 모르핀을 사용했는데 실험 마지막 날에는 모르핀 대신 생리식염수를 몰래 사용했다. 그 결과 생리식염수가 모르핀처럼 환자의 통증을 억제하는 효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실험 중 생리식염수는 일종의 위안제 역할을 했고 실제로는 아무 치료 효과가 없었지만 모르핀과 똑같은 효능을 발휘했다. 이 같은 현상을 바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며 또는 위안제 효과라고도 한다. 플라시보 효과는 미국의 마취학 의학자인 피케 박사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환자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거나 믿으면 병의 증상이 완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위안제 효과는 사실 일종의 잠재의식적 자기암시다.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에서 잠재의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렸다. 그는 잠재의식을 우리의 의식 아래 존재하는 일종의 감춰져 있는 신비한 힘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의식과는 상대적인 것으로 의식과 잠재의식은 상호작용을 하며 의식이 잠재의식을 통제해 서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잠재의식은 무궁한 힘이 있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과 기대가 가득 찬 말로 우리의 잠재의식과 이야기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은 되도록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면 우리는 더 즐겁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